자, 이번에 SK 하이닉스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. SK 하이닉스가 세계 최초 24기가 DDR5 샘플을 출하했습니다. 1년 2개월 만에 이렇게 선보이면서 시장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는 상황인데요. 과연 SK 하이닉스의 모멘텀이 돼줄지, 또 향후 D램 가격에 대한 향방도 함께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두 번째 이슈는 바로 SK 하이닉스 반도체 관련 이야기입니다. 앞서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뭐 반도체 쪽은 좀 볼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주시면서 뭐 자연스럽게 SK 하이닉스 이야기로 넘어왔습니다. 사실 이제 이런 뉴스를 보면 참 우리나라 이제 IT 반도체 대형주들 삼성전자, SK 하이닉스가 전 참 이제 자랑스럽다 생각을 하고 있고 네. 확실히 좀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전혀 이제 그렇죠. 어떤 글로벌 업체와도 뒤지지 않게 좀 경쟁력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사실 이제 DDR5 관련돼서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을 좀 계속 달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작년 10월에 DDR5를 출시를 했고 이번에 이제 24기가 좀 최대 용량으로 또 나왔기 때문에 계속해서 DDR5 관련된 쪽으로 SK하이닉스가 지금 최초란 타이틀을 계속 달고 있다는 점 이런 점에서 봤을 때 좀 어떤 기술의 경쟁력은 계속 확보가 되고 있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 들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24GB DDR5 어떻게 보면 이제 샘플이긴 합니다만 용량이 좀 가장 크고요. 이러한 부분에서 봤을 때 지금 뭐 48GB, 96GB 어쨌든 합쳐서 이런 용량들이 이제는 좀 이제 인텔 쪽하고도 좀 CPU랑 좀 어느 정도 이제 테스트를 거친 것 같아요. 네. 여기서 좀 이제 어느 정도 부합하다, 효율성이 괜찮다라는 좀 검증을 받았기 때문에 뭐 데이터 센터 쪽으로 이제 여전히 이제 좀 공급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어요. 결국 이제 시장을 선점하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. 사실 최근에 이제 DDR4, DDR5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지만 D램의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사실 이제 반도체 이제 좀 업황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우려가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어느 정도 좀 방어가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DDR4 생산량이 좀 어느 정도 줄고 DDR5로 이제 옮겨가게 되면 DDR4가 이제 공급이 좀 타이트해지면서 어떤 생산 가격도 좀 어느 정도 잡히지 않을까라는 좀 그런 예상도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. 이에 따라서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가는 길에 좀 큰 이정표를 세웠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사실 이제 DDR5 이번에 좀 이제 만든 이쪽에서 보게 되면 지금 제품 같은 경우는 EUV 노광 장비 공정을 좀 도입을 했기 때문에 사실 네. EUV 관련된 모멘텀도 제가 볼 땐 부각될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. 그에 따라서 사실 DDR5 관련주들 상당히 많습니다. 뭐 심텍부터 시작해서 지금 DDR5 관련주들 한번 한 차례 움직였었죠. 그렇죠. 그리고 이제 EUV 관련된 제가 SNS텍도 좀 말씀 한번 드렸었는데 이런 종목들이 좀 같이 움직일 수 있는 어떤 그런 어떤 토대를 마련했다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이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제 당연히 삼성전자랑 좀 많이 비교가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네. 사실 삼성전자보다 SK하이닉스가 지금 물론 많은 굴곡은 있습니다만 저점 한 9만 원대에서 지금 12만 거의 5천 원 정도까지 거의 그래도 한 30% 정도 지금 올라왔죠. 제가 볼 때는 주가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SK하이닉스가 더 탄력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감히 말씀드립니다만 지금 전고점이 3월 2일 날 지금 작성했던 15만 원 정도 되는데 분명히 그 전고점을 트라이하려는 노력은 분명히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근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증권에서 나오는 게 지금 이제 블록 딜레이가 조금 나오고 있어요. 왜냐하면 이제 홍라이 원장에 대한 뭐 징역 상승 뭐 여러 가지 좀 이슈가 있기 때문에 사실 삼성전자는 좀 넘어야 할 좀 이슈가 좀 많이 있는 반면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아직은 좀 그런 이슈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충분히 제가 볼 때는 대형주 중에서 좀 탑픽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지금보다도 제가 볼 때 전고점을 트레이할 수 있는 좀 상승 여력이 조금 더 있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SK하이닉스를 지금 현재 보유하신 분들도 충분히 두 자릿수의 좀 네. 상승률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앞서 말씀드렸던 뭐 이제 DDR5 관련된 종목, EUV 관련된 종목도 같이 한번 보시는 게 어떨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SK하이닉스의 DDR5와 관련된 이슈가 나오면서 SK하이닉스를 다시 한번 좀 살펴봐야 된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. 삼성전자에 비해서 이제 이런 외부적인 요인들이 좀 덜 영향을 받으니까 오로지 그냥 반도체에만 집중하면 되는 게 SK하이닉스니까 오히려 주가가 좀 탄력적으로 더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겠고 EUV와 DDR5 관련 종목들을 한번 동반해서 보자라는 의견까지 체크를 해주셨어요. 자, 오늘 윤현미 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요.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